하지마 하지마.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건데 쪽팔려. 뭐가 쪽팔려? 글은 원래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 아니야? 안 그러냐 김대현? 뭐야 왜 말이 없어 김대현? 얘 왜 이렇게 멍 때리냐? 왜 자꾸 틀려? 은빈아, 이번 달은 돈을 못 보내주겠네. 괜찮아, 엄마. 근데 이 문제집 뭐야 이거? 처음 보는데? 아, 학원에서 만든 거. 하, 너 성광쌤 스터디 들어갔지? 야, 그 쌤 원래 특목고아니면 안 받아준다던데. 어, 엄마 덕분에. 야, 그럼 좀 봐도 되냐? 아, 그럼. 야, 난이도랑 유형별로 정리 완전 잘해준다. 너 이러다가 6평 1등 하는 거 아니야? 아, 무슨... 난 아직 멀었어. 너 논술 대회 안 할 거야? 해봤자 삽질이야. 어차피 스펙 다 1, 2등급 몰아주잖아. 경시대회 이런 거 준비해봤자 다 소용없다니까. 어차피 대학 갈래 되면 간다 이거지. 하긴 성 주는 것도 어차피 쌤들이 정하는 건데 지가 예쁜 애들 골라주는 거지 뭐. 건강한 경쟁이라는 건 그걸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허상이다.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. 그래, 보건실 가서 좀 누워있어. 몸 챙겨 가면서 해라. 어? 전교 1등. 사람은 누구나 상황도, 조건도, 배경도 다르다. 그러니까 모든 경쟁은 출발점이 다르다. 구하기도 힘든 자료잖아. 어떤 미친 새끼가 테러한 거 아니야? 헐, 개무섭네. 김도현 질투하나? 야, 그 뛰어나간 거 서은빈 아니었어? 아, 서은빈 교실에 있었겠네. 걔 체육 수업 안 나왔잖아. 헐, 뭐야? 공포 영화인 줄. 그런 거 아닐 거야. 은빈이가 그럴 일도 없고. 서은빈 그럴 애 절대 아니야. 아, 어떡하냐 이거. 괜찮아. 쌤한테 부탁해서 또 사면 되지. 별일 아니야. 내가 쏟았어. 미안해.
아, 괜찮아. 별일도 아닌데.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알아. 근데 왜? 그게 별일이 아니야. 모든 경쟁은 출발점이 다르다. 구하기도 힘든 문제집이고 아무데서나 파는 것도 아니잖아. 내가 그거 망쳐놨고 넌 다시 사야 되는데. 넌 그게 다 별일이 아니야? 실수로 그랬을 거고 쌤한테 부탁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사실 다른 문제집도 안 풀어서 쌓여있는 게 더 많아. 넌 참 모든 게 다 쉽네. 꼭 그렇진 않은데. 난 사과했다. 갈게. 난 출발하기 전부터 너무 늦어버렸다. 아, 저기... 이게 뭐야? 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. 수능 대비 문제집이야. 상위 1% 고배점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라 너한테도 도움 될 것 같아서. 난 어차피 수시파라 등급컷만 맞추면 되는데 넌 정시 생각하잖아. 너 내가 경쟁자로 안 보이니? 너 나한테 한 번도 이긴 적 없어. 우린 방향이 다르잖아. 목표와 같아야 경쟁인 거 아니야?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. 위선 떨지 마. 그게 날 치졸하고 비참하게 만든다.